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부를 맡고 있는 박상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공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죠. 힘들고 그런 과목이지만 여러분들이 득점을, 고득점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합격의 점수를 목표로 한다면 우리 테마 40으로 하는 이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득점한다는 생각보다는 공법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 위주로 정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이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중요한 테마라는 건 시험에서 아주 빈출되는 부분들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법 첫 번째 이제 내용들은 국토계획법상의 용어들입니다. 굉장히 많이 빈출되는 부분이죠. 많이 빈출되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국계법상의 용어에서는 계속 단연간 출제했으니까 아무래도 출제되지 않은 용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용어의 정의. 자, 용어의 정의에서 첫 번째 이제 도시계획 캡처의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거예요. 도시계획이라는 게 보통 하나의 도시에서 계획이 됩니다. 근데 하나의 도시가 계획이 되는데 둘 이상의 도시에 연결되었을 때 그랬을 때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수원하고 연결된다든지 또는 뭐예요? 경기도 만약에 수원하고 용인하고 연결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광역계획권에서 하는 게 광역도시계획인데 시험에서는 많이 출제되는 게 광역시에서 하는 게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건 틀린 지문이라는 거죠. 광역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광역계획권에서의 장기발전망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차를 만든다든지 또는 뭐예요? 도로를 갖다 할때그 지방자치단체를 넘어가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겠죠. 그랬을 때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지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가 미치는 범위를 대기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미치는 범위 대기권이지 광역도시계획이 미치는 범위는 광역계획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시험에서 뒤에 설명하겠지만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같은 도 아닐 때 만약에 수원이다 용인이다 하면 도지사 같은 도가 아닐 때 만약에 서울하고 수원이다 그랬을 때는 보통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란 건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도시 즉 결혼하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도시군 계획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도시군 계획은 보통 하나의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의 도시인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최소의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자치 최소의 단위가 있는데 서울특별시, 광역시, 그렇죠? 특별자치시. 이 특별자치시는 이제 세종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자치도, 그 제주도를 의미하죠. 제주도. 그 다음에 이제 시, 뭐 안양시 또는 뭐예요? 양평군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하나의 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도시계획인데 광역시에 있는 관할 구역에 있는 거는 제외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이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광역시 안에 있는 거는 제외한다는 얘기 뭐냐면 만약에 부산 광역시에 있는 기장군이라는 데가 있으면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부산광역시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도시계획을 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양평군이나 가평군 같이 하나의 독립적인 시는, 그렇죠? 독립적인 군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래서 하나의 도시에 대해서 하는 것 중에 발전 방향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게 도시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공업지역 이렇게 짜는 게 뭐예요? 도시계획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도시군 계획은요, 우리가 이제 둘 이상의 도시라는 광역도시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가 되고요. 도시군 계획은 보통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상위계획은 뭐예요? 도시 기본적인 방향을 잡는, 향후 20년 동안 어떤 방향을 잡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그 다음에 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를 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별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왜 도시군이냐?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나 시까지는 뭐야? 도시가 되는데요. 군은 이제 도시라고 볼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구마, 군고구마 하듯이 도시군에서 양평군 기본계, 양평군 관리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서울시 도시 기본계, 서울시 뭡니까? 도시 관리계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도시는 하나의 도시를 말하고 둘 이상 연결했을 때만 뭐야? 광역도시계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서 연결되는 거, 그거 광역계획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제 도시군 계획을 구별했을 때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눠지잖아요. 도시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 특별자치, 특별도군 이 관할 구역이 돼서 역시 광역시군은 포함되지 않겠죠?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에 종합계획. 종합이라는 게 뭐죠? 종합의 반대는
부분이래, 부문 또는 파트라고 하는데 도시에 대한 뭐야 경제, 사회, 문화, 교통 전반적인 모든 계획을 짜는 게 기본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내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10억을 모으고 싶다. 이게 기본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억을 모으려고 하면 몇 년도에서 얼마 적금을 들어서 뭘 해서 뭐 부동산을 사든지 주식을 사든지 하는 구체적인 게 있을 거냐고. 역으로 또 내가 몸이 너무 뚱뚱하니까 다이어트 기본 계획을 짜는 거야. 10kg를 목표로 한다. 10kg를 목표라는 게 기본 계획이 되는 거야. 그러면 식단이나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게 구체적인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별시 관리 똑같죠? 군의 개발 정비 보전. 어디를 개발하고 어디를 재개발하고 재개발이 정비거든요. 어디를 갖다가 뭐야? 우리가 개발하지 않고 그린벨트로 놔둘지를 갖다가 놔두는 것을 갖다. 즉 토지 이용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 이용 계획이 여러분이 말하는 토지 용도를 정하는 거죠. 용도 지역을 정하고 그 다음에 뭐야? 교통이나 환경이나 경관, 정보통신, 보건복지, 안보, 문화에 대한 다음에 강목의 계획을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게 있어요. 도시의 기본적인 방향을 잡는다는 건 우리가 체중을 10kg 빼겠다라는 얘기면 거기다 식단이라든지 운동이나 이런 계획을 짜는 게 관리 계획이 되는 거예요. 또 기본 계획은 이런 쪽 성격을 갖고 있어요. 친구랑 우리 한번 만나자라는 방향을 잡는 계획이면 몇 시에 만날래가 관리 계획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 계획이 관리 계획이 되는 건 도시를 관리하면 도시 관리 계획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토지를 매매한다, 땅을 살때 뭐야? 관리 계획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 계획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관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의 콘텐츠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건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뷔페라고 한다면 이 뷔페에 있는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음식의 종류가 이 강목이라는 건 각자의 목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보면요. 어떤 내용이 그런지 한번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이 암기하실 때는요. 용계, 기도, 지, 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계, 기도, 지두 문자를 따서 기억을 일단 해놓으셔야 돼요. 용계 기도는 지 입에 들어간다. 그래서 용계 기도 지 입인데 지 입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용도 지역이라고 돼 있죠.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인데 용도 지역이 뭐죠? 여기는 주거 지역이야. 그럼 뭐야?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 서초동 23번지를 땅을 갖다가 내가 살려고 하거나 또는 내가 살고 있는 땅에 무엇을 할수 있는지 알려고 할때 토지의 쓰임새로 나누는 걸 용도 지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용도 지역을 나눌 때 토지 용도를 갖다 나눌 때 내가 이 토지에 대한 집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뭐를 하죠?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토지 이용 규제라고 쳐보는 거예요. 토지 이용 규제.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라고 치게 되면은 그 용도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집원이 나오겠지. 집원을 딱 치게 되면 이 집원이 토지가 주거 지역인지 상업 지역인지 공업 지역인지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 용도 지역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용도 지역에 따라서 뭐야? 그 토지를 용도로 사용해야 돼. 예를 들어서 주거 지역인데 거기다가 뭐야? 룸사롱이나 나이트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거기 주거 지역인 대부분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초등학교 옆에 룸사롱이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디에 들어가야 돼? 그건 상업 지역에 위치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용도 지역을 정하고 용도 지역이 학교라고 하면 이거 뒤에 다시 설명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그럼 용도 지역이 되면 거기다 뭐야? 행위 제한을 받죠. 그 용도에 따라 쓰여야 되니까. 그게 도시 계획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가 있으면 안방, 건너방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근데 용도 지구라는 건 뭐죠? 용도 지역만 갖고 안 됐을 때 추가적으로 지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고도 제한 있죠. 고도 지구 같은 것들. 그다음에 뭐야? 방화 지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건물은 뭐야? 상업 지역이니까 불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건물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내화 구조나 불연재로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용도 지구가 돼서 고도 지구. 뭐 경관 지구 이런 식으로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 거예요. 이게 용도 지역이 학교라면 용도 지구는 뭐야? 학원이에요. 용도 지역 안에 추가적으로 고도 제한 같은 걸 넣는 거죠. 학교 다니면서 학원을 추가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용도 구역인데 용도 구역은 개, 도, 시, 수, 입이거든요. 개, 도, 시, 수, 입인데 그럼 왜 2번하고 6번을 따로 놨을까 궁금하시죠? 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용도 구역인데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구역, 시가 조정 수산 자원 보호구역은 규제가 강한 지역을 말하는 거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같은 경우는 규제가 약해지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 구역은 영어로 말하는 그 그린벨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는 뭐야? 도시의 물질 확산, 스프롤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짜는 거고요. 도시 자연 공원은 우리 아차산 같이 우리 산이 있었을 때 주민 휴식 공간으로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을 만드는 거고. 그 여러분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도시 자연 공원으로 지정돼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토지를 내땅 아닌 내 땅이에요. 내 땅이라 해도 사용할 수가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시자연, 시가 조정구역, 영어로 스프롤이라고 하죠.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프롤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뭐예요?
우리가 통영 앞바다, 인천 앞바다, 인천은 너무 오염됐으니까 빼고요. 예를 들어 통영 앞바다다. 또는 뭐요? 뭐 호남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군산 앞바다다. 이런 데에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여수 앞바다다. 이런 데 있는 지역을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공장 같은 거못 지키고 수산자원 보호 육성하면 뭐야? 굴이나 우리가 양식 같은 걸 보호하는 데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용도 지역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인데 여기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개발 못 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주거 지역이에요. 그럼 주거 지역에 뭐가 있어야 되죠? 초등학교가 있어야 되죠? 공원도 있어야 되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아빠들이 출근하는 출퇴근하는 도로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영어로 인프라, 인프라를 뭐라고요?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에 가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보다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아이들 키우기 좋아. 초등학교도 가깝고 도서관도 가깝고 이래서 이런 것들 우리는 영어로 인프라, 기반 시설이라고 하죠. 우리가 도시를 만들 때 기초가 되는 시설 뭐 있죠? 상하수도 같은 거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명이 들어갈 때는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하수도와 상수도관을 설치해야 되고, 500명이 들어갔을 땐 500명이 필요한 상하수도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 500명이 들어가는 지역에 300명이 들어가는 관을 집어넣으면 뭐야?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도로가 막힌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출퇴근할 때 트래픽 많이 걸렸을 때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기반시설을 확충하죠?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토지를 수용해야 되잖아요. 남의 땅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요. 근데 도시가 없으면 뭐예요? 신도시만 도시 개발 사업, 있는 걸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 전체에 우리가 일부를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묶어서 디스트릭트 부분이라고 하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할 때는 일단 어느 지역에 이제 이 전체 요 부분이 있으면 요 부분에 이제 일부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1지구, 여기 2지구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지구 단위 계획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봤을 때요 지구 단위 계획 안에 요 작은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데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이 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을 묶여놓고 지구 단위 계획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하는 것들은 이 지구 단위 계획이란 건 그런 정도로 하면 되고 이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어디 규제를 갖다가 강화하려고 할때 하는 게 아니라 완화하는데 만약 인천시가 지금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터미널로 옛날에 잘 나갔던 터미널인데 지금은 뭐야? 터미널이 낙후되니까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예전 같지 않으니까 르네상스 재생하기 위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용도 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도 시수 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다? 도시군 관리계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담정 지구 단위 또 도시군 관리 내용이 아닌 것은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시험에 출제가 되게 되면은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가 돼요.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그래서 보통 나오는 게 이제 보통 뒤에 설명했지만 개발 밀도 관리고요. 밀도 관리고요. 이러기라든지 그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 다음에 보통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단계별 집행계획. 이런 것들이 자, 계기단이라고 하거든요. 이세 가지가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개발 밀도 뒤에 설명했지만 이세 가지가 오답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 질문에 이게 나오게 되면 이게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고요. 기반시설 부담고요. 단계별 집행계획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에서 아까 일부에 대해서 일부가 중요하죠. 얼마 전에 출제가 됐었는데 전체의 일부. 영어로는 이제 지구라는 게 어스라는 개념이나 디스트릭트라는 개념이에요. 디스트릭트. 디스트릭트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토지용 합리화하고 블록, 기능 증진 미관을 개선하고 양원 환경을 위해서 어느 묶어서 개발하는 걸 갖다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반시설이라고 했죠. 그럼 기반시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살림을 하려고 이제 결혼을 해서 살림을 해요. 그러면 뭐야? 뭐 숟가락도 있어야 되고 젓가락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야? 뭐 이거저거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도 있어야 되고. 그럼 집안에 들어가는 살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갖다 우리가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반시설이니까 보통 이제 7개로 나눠져요. 7종 세트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기본시설은 자, 기반시설이요.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반시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문자 떠서 유방보교환공공 하거든요. 이거 환공공인데 유통공업시설.
그다음에 방제시설, 보건위생, 교통, 환경, 공간, 공공문화, 체육시설 해서 7가지 시설들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기반시설 하고요. 이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에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게 유통공급시설이고, 주로 공동구라는 건 전기수 가스를 땅으로 묻어버리는 걸 말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유통공급 중에서 두루 라인으로 되는데 라인으로 안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시장이 있죠. 시장 같은 것들은 직접 물건을 사러 가야 되니까 방제시설은 제해를 막는 거예요. 물난리 같은 거,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보건위생시설 같은 경우들은 뭐야? 사람이 죽는 데 쓰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뭐 하죠? 장사 지내죠. 장사 지낼 때 육개장 끓이잖아. 도축장. 그다음에 뭡니까? 종합병원에서 보통 이런 거 많이 하죠. 여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교통시설은 도로, 철도에 관계된 도로에 관계된 시설들 이런 것들이고, 환경기초시설은 리사이클링에 관한 시설이에요. 자원 재활용. 그래서 하수도, 폐기물 처리, 빗물, 수질 방지 세차장인데 이것 또한 중요한데, 여러분 보셔야 될건 뭐냐면 이 하천이라는 부분은 뭐야? 물이죠. 근데 하수도도 물이잖아요. 근데 더럽죠. 더러운 물은 뭐야? 환경기초 리사이클링이고, 방제시설은 뭐야? 물난리라는 거야. 방방방방방. 그다음에 공간시설은 뭐야? 스페이스에 관한 거고, 공공문화체육시설은 보통 사회적으로는 약자들이 쓰는 시설들을 갖다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맞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도시군 계획 서류는 뭐야? 기반시설 중에 도시계에 필요하게 도시에 설치하는 걸 도시군 계획 서류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군 계획 서류 하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게 이제 등장하죠.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시에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 그럼 아들이 우리가 있으면,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3명이 있을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우리가 데리고 살기라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뭐야? 분가시키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분가시키려 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현재 도로 만드는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시설.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도시 만드는 건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있었지만, 이거 분가시켰어요. 무슨 법?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으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날려주듯이, 우리가 일반 민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날려주듯이, 그다음에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재개발에서는 정비법으로 날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시설이라는 사업과 개발이라는 사업과 정비라는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시계정. 이세 가지 사업 중에서 큰아들 하나만 국토계획법에서 하고, 나머지 두개 법은 뭐야? 다른 법으로 이민 가서 분가시켰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어렵지가 않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 여기 보세요. 용도 지역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일반 토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걸 토지 용도 지역이라고 할까? 존잉을 붙였죠. 그래서 중복되지 아니하게라는 포인트예요. 서로 중복될 수 없다. 이건 학교랑 똑같기 때문에 학교는 동시에 두 군데를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중복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두 군데 다닐 수 없으니까 중복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학원 다닐 수는 있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 가능해요. 근데 용도 지역과 용도 구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요. 용도 지구와 용도 지구도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도 지구면서 방화 지구일 수도 있어요. 고도 지구 방화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가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 뭐예요? 주거 지역이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다가 뭐예요? 고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수학학원 다니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고도 지구면서 방화지구라고 또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용도 지역은 뭐예요? 녹지 지역이면서 그다음에 뭐예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그렇기도 하고요. 또 용도 구역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에다가 그다 집단 취락지구로 해서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취락지구라고 해서. 여기서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학원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다 외우실 필요가 있을까요? 외우실 필요가 없죠. 왜 외우실 필요가 없을까요? 어차피 이것만 중복 안 된다는 거. 초등학교 4학년이면서 3학년일 수 없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됐죠? 자, 용도 지구라는 건 토지의 이용 및 용도 지역 위에다 건축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해서 용도지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해서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즉 용도 지구에다가 용도 지역에다가 용도 지역만은 커버가 안 될 때 추가로 뭐예요?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구.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건물이 20층 지을 수 있는 동네예요. 그럼 용적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용적률이 높으면 그래서 이제 그 용도 높은 지역에서 갑자기 비행기가 날아다녀요. 그럼 고도지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용도지역만 갖고 다닐 때 고도지구를 증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한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또 어느 동네에서 시골인데 온천이 터졌어요. 온천이 터졌으면 개발진흥지구라고 해서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온천 터졌으니까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만약에 녹지지역인데 여기 뭐야? 온천이 터졌어요. 온천. 온천이 터졌으니까 이 지역은 뭐예요?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광 휴양, 그렇죠? 휴양 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온천이 터졌으니까 개발을 할 수가 있는 지역이라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도 지역에다 용도 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할 때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13번에 있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죠.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둘 다 뭐야?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고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예, 하시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자 여기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데 기반시설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데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해요.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오는 월급이 부족해. 더 이상 못 벌어와. 그러니까 용돈을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용적률이라는 것은 뭐야? 건물을 몇 층을 지을 수 있느냐는 내용인데 20층 짓던 걸, 30층 짓던 걸 뭐야? 15층으로 깎아서 내리는 거예요. 용적률을 낮춰서. 예? 용적률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건폐율과 용적률 한번 볼까요? 건폐율이라는 것은 건폐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100평의 땅에 얼마나 지을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건폐율은 대지 면적, 총 대지 면적에 대한 뭐야? 건축 면적을 이제 곱해서 100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면적 곱해서 배우는데 우리가 건대라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건대 건폐율인데 그래서 이거는 살이죠. 살이에요. 그러니까 살이 얼마나 쳤냐. 그래서 만약에 건폐율이 50%다라고 하면 뭐예요? 100평 50평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용적률이라는 건 뭐죠? 용적률이라는 것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이에요. 연세대학교 연대 곱하기 100이거든요. 그럼 연벽 2을 연자를 사용해요. 그래서 50 짓고 또 50 짓고 또 50 짓고 또 50 짓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대지는 총 100인데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치면 뭐야? 200이 되잖아요. 200이 되면 곱하기 하면 200%가 되는 겁니다. 이건 건폐율 50, 용적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 깎아버리는 거예요. 왜? 개발을 못하게 되니까 설치가 곤란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외의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등의 대통령이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지역에서 결국은 개발을 못하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공급을 늘려야 되겠죠. 공급 늘리는 게 뭐예요? 이 지역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 개발밀도 관리 외의지역의 그린벨트나 이런 것들 규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린벨트를 풀어주게 되면 거기다 뭐예요? 그 허허벌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외지역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 이제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국가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대통령이 공약한 게 국가계획이에요.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해서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중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것 중요하죠. 그래서 행정계획상 행정계 위계질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행정 위계질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대체 도시계획 중에서 국가계획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국광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광에서 행정계획상. 그 다음에 거기서 지문은 이제 차등화돼서 입안해야 되고요. 동시에 입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등화 입안한다는 건 뭐냐면 도시랑 외곽도시는 뭐야?
나눠서 도시 계획을 하게 돼요. 왜냐면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나 공원 같은 걸 많이 설치하고 시골은 별로 없으니까 차 등에서 계획을 짜고 그리고 급할 때는 이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계 위계질서는요, 국가계획이 하고 광역도시가 다를 때는 항상 국가계획이 우선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광역도시가 도시군 기본계획이 다를 때는 광역도시 우선하고, 도시군 관리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다를 때는 뭐냐? 항상 도시군 기본계획이 우선하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행정계 위계질서에 관한 내용들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험에서 잘 나오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위계획에 맞게 하위계획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당연 무효는 아니고, 변경 사유가 된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국민들을 참고로 가는 구속적 계획이라는 게 있고, 비구속적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일반 국민을 직접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것들은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뒤에 설명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떤 단어, 광역이라는 단어부터인지, 종합이라든지, 기본이라고 붙이는 것은 일반 국민들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께 하는 계획이고, 이런 광역 종합 기본이 안 붙으면 뭐야? 비구속적 계획이에요. 그래서 구속적 계획은 뒤에 설명했지만 구속적 계획은 뭐야? 행정 소송, 국가 상대 행정 쟁송을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비구속적 계획은 행정 쟁송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를 상대로. 그래서 뒤에 설명을 한번더 드릴 테니까 이것도 같이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도시 계획을 보면서 어느 부분이 구속적 계획인지 비구속적 계획인지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각자의 도시 계획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OX나 여러분의 객관식 문제들은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